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자연계열 수학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모의논술은 다음과 같은 출제 계열을 가지고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였고,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학생들의 이해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및 해석 능력, 그리고 설명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습니다.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결과보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럼 제시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제시문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좌표 평면에서 x1, y1이라는 좌표를 가지고 있는 점 P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주어진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크기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두 번째 제시문은 원뿔과 각뿔의 건널비와 부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널비는 먼저 전계도를 통하여 계산을 할수 있고, 각뿔인 경우는 밑면 다각형과 옆면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뿔인 경우는 밑면 원의 넓이와 옆면 부채꼴의 넓이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원뿔과 각뿔의 경우 부피는 밑면적과 높이의 곱의 3분의 1배로 정의가 됩니다. 세 번째 제시문은 함수의 극값과 미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이 구간에서 f(x)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특히 최대값, 최소값은 극대값, 극소값, 그리고 구간의 양끝점에서의 함수값 f(a), f(b) 중에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 a에 그림과 같이 외접하는 반지름이 u고 높이가 v인 원뿔 b가 있을 때이 원뿔 b의 부피 중 최소가 되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뿔의 세로 단면도를 살펴보면은 두 개의 닮은 직각삼각형을 얻을 수 있고요. 직각삼각형의 닮음 혹은 직선의 방정식으로부터 R과 H 그리고 U와 V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통하여 U, V 중한 개의 변수를 나머지 한 개의 변수로 표현을 할수 있고, 원뿔 B의 부피를 U, V 중한 개의 변수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하고, 이 함수에 대한 극값을 이용을 하여 최소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의 두 변을 좌표 축과 일치시키면 XY 절편이 각각 UV인 직선 위에 점 RH가 있는 것을 알수 있고, 이로부터 UV와 RH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통하여 V를 U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뿔 B의 부피는 3분의 1의 밑면 원의 넓이 파이 u 제곱에다가 높이 v가 될 텐데, 자, 여기서 v를 u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3분의 파이 h u-r분의 u3승이 됩니다. 자,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도함수를 얻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 u의 범위는 원뿔 a의 밑면의 반지름 r보다는 큰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u가 2분의 3r일 때 0이 되고, 이 2분의 3r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서 v의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게 되므로 v는 u가 2분의 3r일 때 극소값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극소값이 주어진 범위에서 유일한 극소값이기 때문에 이것이 v의 최소값이 되죠. 따라서 부피가 최소인 원뿔 b는 밑면의 반지름이 u는 2분의 3r이고, 높이는 v는 u-r분의 hu인데, 이는 3h인 경우에 최소가 되고, 이때 부피는 4분의 9πr제곱 h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지름이 r인 구에 밑면의 반지름이 u고 높이가 v인 원뿔 c가 외접을 하는 경우에 원뿔 c의 건널비 중에 최소가 되는 경우를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원뿔의 세로 단면도를 살펴보면은 원뿔의 세로 단면도에서는 외접하는 직각삼각형과 구의 반지름을
포함을 하는 또 하나의 직각삼각형,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얻을 수 있고, 이두 직각삼각형이 서로 닮아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하여 R과 UV의 관계식을 얻고, 마찬가지로 UV 중 하나를 나머지 하나의 변수로 표현을 하면은 원뿔의 겉넓이를 한 개의 변수에 관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을 하여 극값을 구하고 이를 통하여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닮아 있는 두 직각삼각형에서 먼저 작은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R과 빗변의 길이 V-R의 비율은 큰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 U와 빗변의 길이,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면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이죠. 이 비율을 이용을 하여 U와 V 그리고 R 사이의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뿔의 겉넓이는 밑면의 넓이가 파이 U제곱이고, 자, 옆면을 부채꼴로 생각을 했을 때그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U의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 이두 넓이의 합이므로 S는 다음과 같이 표현이 가능하죠. 자, 한편 우리는 U와 V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U를 V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S는 V에 관한 함수 V-ER분의 파이 R V제곱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V에 대한 도함수를 생각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V-ER 전체의 제곱분의 파이 RV V-4R임을 알수 있고, 또한 V의 범위가 9의 지름 두 배의 R보다는 큰 범위에서 정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S의 도함수가 0이 되는 경우는 V가 4R인 경우에 따라서 U는 루트 2R이 되겠죠. 자, 이때 극값을 갖고 이것이 이제 유일한 극소값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뿔의 겉넓이의 최소값 S는 V가 4R인 경우, 다시 말해서 8파이의 R제곱임을 알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겉넓이가 최소가 되는 원뿔 C에 대해서 이 C와 닮은 작은 원뿔 D가 원뿔 C의 내부에 9와 외접하면서 존재할 때, 그랬을 때이 원뿔 D의 부피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앞에 논제 2에서 9에 외접하는 원뿔 C가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뿔 C와 닮은 작은 원뿔 D의 모선의 기울기들도 이미 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뿔 D의 모선의 기울기가 결정이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모선을 포함하는 직선이 9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라는 사실로부터, 그 이유는 이 모선이 9에 외접하기 때문이죠. 이두 거리, 기울기와 거리를 이용을 하여 원뿔 D의 모선을 포함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을 하여 원뿔 D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하고, 이를 통하여 원뿔 D의 부피도 구할 수 있게 되죠. 네, 예시 답안을 보겠습니다. 네, 직각삼각형의 두 변을 좌표축과 일치시키면 원뿔 C의 모선의 기울기는 이미 원뿔 C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앞에 논제의 계산에 의해서 마이너스 2루트 2, 주어진 모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2라는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작은 원뿔 D의 모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 2루트이고, 나머지 하나 모선의 기울기는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2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선을 포함을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루트 2x 플러스 k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모선을 포함하는 직선이 9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라는 사실은 이 모선의 y절편이 무엇인지도 결정을 할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y절편 k는 마이너스 2r이 되고, 원뿔 D의 모선을 포함을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2루트 2x 마이너스 2r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직선의 x절편이 루트 2분의 r이므로 원뿔 D의 지름은 u의 길이 루트 2r에서 루트 2분의 r을 빼면은 루트 2분의 r이 되죠. 따라서 반지름은 2의 2분의 1배인 2루트 2분의 r이 되고, 높이 역시 모선의 기울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의 2루트 2배인 r이 됩니다. 따라서 원뿔 D의 부피는 반지름과 높이를 이용을 하여 24분의 파이 r 3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반지름이
R인 9의 밑면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V인 각불 E가 외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불 E의 건널비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각불의 건널비는 결국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 A와 높이 V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이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살펴보기 위해서 각불의 꼭지점에서 정N각형을 내려다본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N각형이지만 편의상 정사각형의 그림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N각형의 한 변에서 정N각형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u라고 했을 때, 그리고 정N각형의 한 변의 중심과 정N각형의 중심, 그리고 각불의 꼭지점을 포함을 하는 평면으로 각불을 자른 단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A는 U와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불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 A와 V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A를 U에 관한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고 결국은 각불의 건널비를 U와 V에 관한 함수로 표현을 할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불의 세로 단면을 살펴보면은 U와 V 사이의 관계는 앞에 2번 문제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죠. 따라서 U와 V를 한 개의 변수로 표현을 할수 있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함수들, 미분을 통해서, 건널비의 최소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예시 답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세타는, 자, 2분의 파이를 n으로 나누고, 그것의 또 반이죠. 그래서 n분의 파이가 되고, 자, a 역시도 u와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두 배, a의 2분의 1이, u 탄젠트 세타가 되기 때문에, a는 2u의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단면도에서 직각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하면은 u와 v 그리고 r 사이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불의 건널비는 밑면 정n각형의 넓이 2분의 nau. 자, 여기서 a를 u와 세타로 표현을 할수 있었죠. 그래서 정n각형의 넓이는 nu제곱 탄젠트 세타가 되고, 자, 옆면 이등변 삼각형 n개의 넓이는 자, 밑변의 길이가 a이고 높이가 루트의 u제곱 플러스 v제곱이죠. 자, 이러한 이등변 삼각형이 n개가 있기 때문에 2분의 na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 따라서 또 a를 u와 세타로 표현을 하면은 nu 루트 u제곱 플러스 v제곱의 탄젠트 세타가 되고 이러한 넓이들이 합이 되죠. 따라서 각불의 건널비는 s라고 했을 때이 s는 다음과 같이 u와 v 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닮음에서 u와 v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u를 v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s는 v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도함수를 고려할 수 있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v가 9의 지름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v가 2r보다 큰 경우에서 S의 도함수는 V가 4R일 때 0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극소값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최소값 S는 V가 4R인 경우 8NR제곱 탄젠트 N분의 파이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수학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추후에 치러질 경희대학교 수리논술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